시작합니다. 네, 메가터치죠. 2차전지 반도체 검사용 장비 부품입니다. 네, NH 투자 증권이고 공모가가 네, 3,500원, 4,000원이다 보니까 네, 낮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테고 공모 규모는 네, 밴드 상단 기준으로 208억입니다. 청약은 네, 6개 종목이 같이 겹치고요, 지금. 한국 13호 스펙이 예, 원탑일 테고요. 네,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현재 수익 기준으로 네, 공모가를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네, 비교 대상 기업들이죠. 네, 코언테크, PNT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멀티플이 30배입니다. 근데 여기 기준 주가가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37,240원인데 현재 29,750원이고 PNT는 67,500원인데 예, 52,000원이죠. 뭐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증권 신고서 작성 시점과 네, 신고해서 네, 승인받고 올라오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낮게 평가돼가지고 좋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시간을 장기간에 걸쳐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대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모순이. 적용순이익은 네, 33억인데 네, 이거 LTM 네, 반기 기준이고요. 2023년 반기 LTM 기준이고 한 66억.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수익이 나는 업체다. 뭐 상상력에 기반한 공모가를 작성한 게 아닌데 지금 이 PER이 30배인데 그러면은 주가가 한 20, 30%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 30% 빼야 되죠. 그럼 20 PER을 20 초반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밴드 상단에 올라온다 그래도 사실상, 다 받고 올라온다. 그런 느낌이죠. 20% 할인을 해준다 그래도 뭐 주가가 20%, 30%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4,000원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은 꾸준히 발생할 거예요. 단위는 1,000원이고요. 390억, 490억, 210억. 2022년 온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65억 정도, 네, 2021년은 34억. 네, 상상력에 기반한 주가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비교 대상 기업들이 주가가 한 20, 30%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네, 공모는 신주 모집 520만 주, 네, 100%고요. 네, 우리 사주 배정은 없고. 네,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52.14%. 네, 공모주주가 25%인데 나머지 투자사들 윈웨이. 네, 중국 같죠? 네, 이것도, 네, 장지아강. 네, 중국계 자본인도 보여지고요. 웬만한 뭐, 코넥스 이전 상장보다 네, 유통 가능 물량이 훨씬 많아요. 네. 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 있네요. 네, 회사에 꾸준히 수익이 나는데. 네, 그럼 뭐, 돈쓸 일이 없어서, 네, 뭐, 청약한 IPO 하나요? 네, 채무 상환도 갚아버리고. 네, 2차 전지 관련 부품인데, 뭐, 이런 테스트 검사 관련 장비인데, 네, 뭐에 쓰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알면 이상한 거죠. 모든 거다알수 없는 상황이고. 배터리 칩 그리퍼는 전압 측정과 전류 인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제품으로서 2차 전지 배터리 충방전 활성화 공정 및 배터리 검사 공정에 사용된다. 뭐,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네, 그런, 그러고, 네,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뭐, 배터리 관련 주들이 워낙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청약 뭐 상장이 한 일주일, 이주일 사이인데, 뭐 상황이 급변하지 않은 이상, 보수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겠죠? 뭐 가진 돈만 청약한다든가, 긴 돈만 한다든가, 11월 1일이니까, 환불일이 이틀이네요. 네, NH 투자증권. 공모수저 2,000원 있는데, 나무 멤버스 한달 회비가 네, 2,900원입니다. NH 투자증권. 주간하는 11월 달이 한 4개에서 스펙 포함해서 한 5개 정도 보이는데요. 청약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나무 멤버스 가입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사실상. 제가 당분간은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